자, 수트 고3 차이 스토리 2의 35번. 자, 이거는 너희 지금 뭐를 도함수의 정의만 알면 되는 문제죠. 자, 도함수 정의 위에 또 적혀 있긴 한데, 야, 이거 적혀 있는 거 보면 안 되고, 보고 푸는 게 아니라, 우리 도함수의 정의가 뭐였어, 얘들아? 결국 평균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 맞죠? x의 변화량 분의 y의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x의 증분이 y의 증분이잖아. 이 평균 변화량에 대해서, 아, 이 그래프 또 그려야 돼. 맨날 얘기하는데. 자, 여기가 y는 fx야. 그럼 얘가 a일 때 얘가 fa고, 얘가 뭐 b일 때 얘가 f의 b인데, 쌤, 이게 지금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이게 x의 변화량. 얘가 델타 x를 했잖아. 그럼 얘는 a 더하기 델타 x로 표현할 수 있고, 이 y의 변화량, 얘가 델타 y라서 얘는 f의 a 더하기 델타 y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. 그럼 평균 변화율, 즉 기울기는 델타 x분의 델타 y. x분의 델타 y인 거고. 맞죠? 그럼 내가 얘는 델타 x가 지금, 델타 x가 델타 y인 거고. 그럼 좀 크게 할게. 평균 변화를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고, 그럼 A에서의 미분계수,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면, 얘가 지금 이 델타 X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까지 왔을 때 델타 X가 이만큼으로 줄었을 때, 이게 델타 X일 때, 그 다음 이만큼으로 줄었을 때, 이게 델타 X 때, 이렇게 가다가 델타 X가 뭐에 가까웠을 때, 빵에 가까워졌을 때, A에서의 미분계수,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.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, 즉, 미분계수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, 즉 f'a는 리미트 뭐가 델타 x가 뭘로 갈 때? 빵으로 갈 때, 이 델타 x 양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, 그때 뭐 델타 x분의 델타 y, 또는 얘를 똑같이 표현하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때뭐 델타 x분의 지금 델타 y가 결국 f의 a 플러스 델타 y의 마이너스 f의 델타 y. 얘가 델타 y. 자, 얘가 뭐야? 얘를 잘못 적었네. 자,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? a 플러스 델타 x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f의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적을 수 있잖아. 맞죠? 그럼 얘는 이 양이 델타 y인데, 이 델타 y는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. a 플러스 델타 x죠. f의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적을 수 있는 거고, 이게 처음에 도함수의 정의의 설명이었어. 근데 우리가 델타 x는 좀 보기 지저분하니까, 그래서 델타 x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? h라고 표현해서 h분의 f의 a 플러스 h의 마이너스 fa, 이게 뭐라고? f'a다라고 도함수의 정의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. 됐어? 자, 그럼 이거는, 자, 반드시 적어놓고 다시 외워. 기억하세요, 반드시. 자,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, 얘는 좀 지울게요. 자, 멈춤 해놓고 따라 적으시고. 그럼 내한테 지금 결국 얘기하는 게, 야, 형태를 봐봐. 난 델타 x분의 델타 y를 찾을 수 있다고. 등식이 안 변해 델타 x를 나누면요.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 식에서 등식이 안 변해 델타 x를 나누라는 얘기야.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마이너스 델타 x 이렇게 나오잖아. 그럼 내가 딱 봐도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라고?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를 등식이 양변에 취해버리는 거야. 여기다가 리미트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를 등식이 양변에 취하는 거라고. 그럼 쌤, 이게 뭐랬어? 이게 결국 f'의 x라며, 도함수의 정의라며. 아, 이거 아까 얘기 안 했나? 그럼 f'의 a가 리미트 x가 a로 갈때 h 델타 x분의 델타 y였고, 이게 결국 리미트 x가 a로 갈때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마이너스 f의 a, 이게 f'a였죠? 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, 얘를 일반화시킨 게 우리는 뭐였어? 도함수였죠. 그럼 f'x는 결국 리미트 뭐가, 아이고, x가 a로 갈 때가, 미안. 델타 x가 0으로 갈 때죠. 델타 x가 0으로 갈 때죠.
리미트 델타 x가 뭘로 갈 때, 델타 x가 0으로 갈 때, 델타 x분의 델타 y까지는 똑같고요. 그래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, 델타 x분의 f의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되는, 이게 그냥 도함수의 정의였던 거야. 맞죠? a 대신에 그냥 x가 들어갔을 뿐이라고.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잖아, 여기까지는. 그럼 얘가 f'x를 의미하는 거고요. 맞죠? 그럼 얘는 결국 리미트, 이거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지. 그럼 봐. 델타 x가 0으로 갈 때야, 델타 x가. 아, 이걸 델타 x가 0으로 갈 때니까 이 식에다가 델타 x 자리에 그냥 빵을 넣으라는 얘기잖아. 이해돼요? 그럼 내 델타 x 빵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? 그럼 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, 그냥. 끝났죠? 그럼 자, 적분하면 fx는요,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적분상수 c인데 적분상수 5 줬네? 플러스 5네요. 됐어? 그럼 f2는 얼마다? 3이 나온다. 자, 결국, 자, 도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. 자, 얘가 뭐라고? 이게 그냥 f'x인 거야. 도함수의 정의 기억하시고.